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6월 17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난 가짜뉴스 피의자지만 민주당의 애완견 언론가는 위험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500만 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유시민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잘 확산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 씨가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걸 잘한다 하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애완견 우는 비뚤어진 언론가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전 위원장은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피라는 언론의 역할을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믿음이 있다.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전 이사장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7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 A 사건을 언급하며 한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으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유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 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해고했고 여기에 한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를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지적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자가 한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 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한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유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정치판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가짜뉴스가 판치며 독재가 당을 장악하고 사사로이 범법자가 당의 권한으로 범죄가 아무런 제재가 없도록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큰 문제라 봐요. 가짜뉴스는 정말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 2024년도 6월 17일자 기사 한동훈 난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민주당의 애완견 언론관의 위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